오늘은 의정부에 장기 출장을 다녀오면서 의정부역 근처 식당들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볼 만한 맛집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수능보다 어렵다는 점심 메뉴 선택에 저와 같은 국밥인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달려가는 국밥 러버들의 성지 같은 곳인데요. 바로 이 해피춘 순댓국집입니다. 의정부역 7번 출구에서 전력질주로 200m를 뛰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고요. 이렇게 식당 앞에 육수가 나오는 시간도 적어놓으셔서 일반적인 순댓국집과의 차별성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실내는 좌식 테이블 4개로 아담한 느낌이었고요. 순댓국 만원 시대에 순댓국 평당값 8,500원으로 가격면에선 김혜자 선생님이 떠오르는 집이었습니다. 또한 인디오더 방식의 맛 선택은 순댓국 개취 영역을 존중해주는 시스템이었고요. 주류도 소주 한 병 5,000원 시대에 4,000원은 오, 사장님이 천사가 아닐까. 그리고 편육 가격도 괜찮아 보이네요. 벽면 한 켠엔 칠판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의 필체가 명필이란 걸 알 수 있었고요. 개소리 집어쳐! 반찬은 눈치 안 보고 알아서 먹을 수 있게 셀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희는 같이 일하는 일행들과 방문을 했더니 친절하신 사장님이 이렇게 순대 서비스도 주셨고요. 밑반찬은 흔히 국밥집에 나오는 구성들로 되어 있는데 이날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김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메인이 나오기 전 순대부터 맛을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반 당면 순대처럼 보이지만 분식집 당면 순대 맛이 났고요. 그래도 6,000원 정도 가격의 순대를 서비스를 주신다. 이건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차려! 순대를 먹고 있는 사이 용암처럼 끓고 있는 순댓국이 나왔는데요. 다대기와 들깨가루, 파가 고명으로 들어가 있었고 가격에 비해 내용물들이 상당히 푸짐해 할머니를 앞세운 가성비 프랜차이즈 식당보다 훨씬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육수가 진한 스타일의 순댓국은 다대기가 약간 매운 편으로 신라면 스프 2개 정도의 맵기였고요. 보통 진한 스타일의 육수가 텁텁한 느낌을 준다면 여긴 끝맛이 깔끔한 편으로 술과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푸짐한 부속물들은 잡내 하나 없이 쫄깃탱탱한 식감이 잘 살아있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도 될 것 같더라고요. 밥을 말하지. 보통 건더기를 건져놓고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밥을 말아서 한 입에 털어놓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래야 좀 입안의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짧은 점심시간에 후딱 먹고 쉴 수 있으니까 이게 국밥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오, 그러셨어요? 어때? 아주 굉장하구만요. 어때? 특이한 게 새우젓으로 간을 안 하고 소금으로 하는데 소금이 갔어? 갔어. 새우가루 들어가요. 근데 안 해도 되겠던데. 끝맛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각자의 입맛은 다르게 맛의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순댓국은 무난한 편이었지만 일단 가격과 양이 있어서 만족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친절함과 서비스가 근처라면 이 집을 다시 찾을 매력은 충분히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깜빡 잊고 넘어갈 뻔했는데 밑반찬에 김치가 없는 대신 이 꼬들배기가 김치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의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음식 바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식당인데요. 의정부역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는 편으로 여기서 도보 20분 정도 거리에 부대찌개 거리가 있는데 짜잔! 이곳에 대한민국 최초의 원조 부대찌개 집이 있다고 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방문해봤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 웨이팅이 있어요? 지금 안에 촬영 중이어서 세 분 이상부터는 별관으로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예, 예. 별관 위로 30m만 올라가면 바로 있어요. 네. 와, 확실히 유명 식당이라 그런지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도 방송한 이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방송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집인가 봅니다. 뭐 저희도 촬영을 왔지만 대단한 집이네요. 저희가 안내받은 별관은 30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먼 50m 정도인 듯 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평일 늦은 점심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1층은 만석이라 저희는 2층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올라가는 계단에도 많은 유명인들 사인이 이 집의 맛을 보증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아서 거의 벽에 도배가 될 정도였는데 저도 여기에 사인 한 장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영수증 사인도 못했어요. 식당 이름과는 다르게 오뎅 메뉴는 없었고 부대찌개 단일 메뉴만 있었는데요. 부대찌개 1인분에 10,000원이었지만 저희는 양이 많은 남자들 3명이 간터라 사리가 푸짐하게 들어간 3인 한정 세트로 주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밑반찬은 오뎅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오뎅볶음과 동치미 그리고 김치까지 세 종류가 세팅이 되고요. 맛은 특징이 강하진 않았고 그냥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3인 세트를 시키면 이렇게 음료가 서비스로 나오는데 1인 13,000원에 뚱캔 하나라니 선량한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마상을 입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일행과 함께 사이좋게 입가심으로 잘 먹었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설의 부대찌개가 등장을 했는데요. 베이컨과 라면사리에 햄, 두부 등이 들어간 구성에 육수를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자세히 보아하니 별다른 특제 육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맹물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화력이 좋은 화구에 점화식을 해주셨는데 냄비가 너무 두꺼워 그런지 끓는 데까지 인내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무쇠냄비의 크기를 숟가락으로 재본 결과 먹다가 실수로 소절을 놓치면 좋겠어. 밥은 조밥이 스탠그릇에 그득 나왔고요. 그렇게까지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지? 너무 오래 걸려. 밥은 고슬하게 잘 지어져 찌개가 끓는 동안 반 공기는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김치시요? 국산 김치는? A few inches later. 10여 분간의 기다림 끝에 부대찌개가 완성이 됐는데요. 과연 명성이 자자한 부대찌개의 맛은? 마늘 맛이 많이 난다. 그치 그치. 시원하네. 부대찌개의 맛은 지금까지 먹어본 부대찌개 중 가장 시원한 맛으로 전날 술을 마셨으면 해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고 요즘 부대찌개에서는 보기 힘든 두부도 들어가 있어 예전 취사병 시절 향수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만두였는데 씹으면 안에서 고명과 함께 톡 터지는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요. 부대찌개라는 음식 자체가 예전 6.25 시절에 미군들이 보급품으로 나온 햄과 베이컨 등을 전쟁 난민들에게 나눠줬는데 너무 기름지고 짜다 보니 이걸 김치에 조합을 해보니까 딱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는 스타일을 찾은 거죠. 이런 비극적인 역사 속에 탄생한 게 부대찌개인데 여기 초대 사장님이신 할머님이 최초로 부대찌개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여튼 남쪽으로 내려가면 진한 스타일의 부대찌개지만 여긴 뭔가 기교가 없는 정석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메일이나 문자로 오면 기분이 나쁜 스팸도 찌개 재료로 들어가면 기분이가 추워집니다. 아 여기다가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 동치미가 볶음밥 대신 깔끔하게 마무리해줘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이고 넘어갔다. 맛있었어? 굉장한데요? 굉장하다고? 그래? 만약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먹으러 온다면? 아 그건 좀 너무 멀어요. 그렇지만 진짜 맛있었다. 의정부라면 상징성으로 한 번쯤은 가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의정부역 4번 출구에서 312m 거리에 위치한 쭈꾸미 대통령이라는 식당인데요. 방문한 날이 하필 주말이라 웨이팅이 있었지만 보통 30분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1시간째 웨이팅을 했는데 맛있었다요? 부탁합니다.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었군요. 뭔가 이벤트도 많아 MZ분들로 보이는 분들이 거의 주 고객층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저희는 기다린 지 1시간 반 만에 입장을 했는데 뭐요? 들어가자마자 주문도 안 했는데 밑반찬 러시가 바로 훅 들어옵니다. 밑반찬은 쌈과 콩나물, 김, 야채 등 쭈꾸미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구성으로 세팅이 됐고요. 영업시간은 1시부터 시작인데 닫는 시간이 없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메뉴판인데요. 귀여운 듯한 메뉴판엔 무서운 가격이 쓰여 있었고요. 저희는 일단 쭈꾸미 삼겹으로 4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 내부는 찍지 못했지만 테이블 8개 정도의 협소한 공간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추가로 나온 밑반찬인데 처음에 오뎅이 이렇게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 누룽지라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콘치즈까지 나와서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맛은 달달하면서 딱 고소한 맛. 이건 서비스로 몇 번 리필해 먹었습니다. 누룽지도 구수하니 쭈꾸미를 먹고 마무리하기에 딱 좋았던 메뉴 구성이었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히 푸짐한 양으로 쭈꾸미 삼겹살이 등장을 했는데요. 들어가 있는 쭈꾸미의 구성이나 삼겹살의 퀄리티도 좋았고 쭈꾸미도 잘려서 나온 게 아닌 한 마리씩 통째로 들어가 있어 왜 여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대본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원분이 와서 케어를 해주시는데 술자리 할 때 집중하기에도 좋고 입만 있으면 되는 시스템이라 모임이나 회식을 할 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서비스 말고도 맨눈으로 비워져 있는 접시를 채워주시는 담당 서버분의 센스도 이 집을 찾을 만한 매력 포인트였고요. 처음엔 가격을 보고 약간 비싼 듯 했지만 계란찜도 서비스로 나오는 걸 보면 아예 납득이 안 가는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이날 같이 일하는 일행이 쏘기로 한 날이라 무려 6,000원이나 하는 크림 막걸리도 시켜봤는데 이것도 부드럽고 술 같지 않아 세 번은 더 시켜 먹었고요. 주문할수록 일그러지는 일행의 얼굴을 보면서 주문을 꺾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 우유다 우유.
영상이 길어질까봐 앞뒤 자르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쭈꾸미 볶음의 맛은 약간 매콤하면서 달달한 맛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떡볶이 소스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그 사이 정도의 맵기에 쌈과 김을 조합해서 먹으면 술을 부르기 좋은 마법같은 안주였고요. 쭈꾸미와 삼겹살의 조합도 쫄깃탱탱 고소한 맛에 소주를 부르기에 아주 좋은 안주거리였습니다. 어떠세요 쭈꾸미 대통령 형?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형은요? 그리고 한국일행에 빠지면 안 되는 마무리 메뉴가 있죠. 바로 이 볶음밥인데요. 여기 볶음밥이 다른 곳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는데 그 이유가 일행이 술을 사줘서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보시면 큰일 날 정도로 날치알을 많이 선사해주신 직원분의 서비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까지 먹어본 볶음밥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비주얼 보면 거의 강릉 엄진에 포쳐온 듯한 느낌이었고요. 공기반, 소리반이 아닌 밥반, 알반의 이 볶음밥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과 매콤 달달한 소스의 조화가 아 이런 게 행복이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볶음밥 제대로다. 맛있다. 커도 있다. 커. 아 맛있다. 맛있대요. 방문하신 분들은 이 볶음밥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굉장하고 맛.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됐어. 아주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요. 어땠어? 저는 대만족입니다. 멀리서 찾아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도 있었고 특히 서비스 측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 의정부역 근처라면 다시 한번 찾을 만한 매력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의정부역에서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위치한 빨간색 라면 학교라는 라면 전문점인데요. 상호명에서 느껴지듯이 여기에서 라면을 먹으면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찼나?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 촬영한 이력이 있는 집이라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웨이팅이 있었고 메뉴도 학교 컨셉에 맞춰 몇 학년 몇 반처럼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의 종류는 안성탕면과 짜짜루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신라면이나 짜파게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내는 혼밥 테이블과 입식 테이블 4개 정도에 상당히 아담한 구조였고요. 메뉴는 학교 컨셉에 맞춰 칠판에 쓰여져 있었는데 메뉴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저같이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메뉴를 고를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매운 라면과 푸대라면, 매운맛이 약간은 두려워서 짜짜로니와 주먹밥 그리고 참치 치즈김밥까지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은 이렇게 나왔고요.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진짜 학교에 온 듯한 느낌도 주고 재미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밑반찬은 심플하게 단무지 하나만 나오고 김치는 없었고요. 뭐냐? 메인보다 먼저 나온 김밥은 고추참치와 치즈, 맛살, 단무지 등이 들어간 그냥 일반적인 분식집 김밥의 맛이었는데요. 요즘 물가에 김밥이 5,000원 이상 하는 곳도 있는데 게맛살까지 들어가는 건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최대! 불주먹밥이 나왔는데요. 볶은 고기하고 야채 등이 들어간 알같이 생긴 주먹밥입니다. 맛은 약간 드라이한 볶음밥을 뭉쳐놓은 맛이었는데 따로 나온 특제 양념 소스를 뿌려 먹으면 약간 고소한 맛이 간이 배이면서 감칠맛이 극대화되더라고요. 맛있긴 하다. 짜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엄청난 김가루가 뿌려진 매운맛 라면이 나왔는데요. 안에 들어간 파와 콩나물, 몇 개의 떡사리가 안 먹어봐도 이건 해장라면이란 걸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맵부심이 강한 저는 가장 매운맛으로 시켰는데 처음에 매운맛이 확 치고 올라오지만 빨리 사라지는 특성을 가진 매운맛이었고요. 이와 비슷한 맛을 예전에 홍대나 신천에서 느낀 적이 있는데 빨개떡이라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레시피랑 많이 닮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베이스는 안성탕면이지만 전혀 다른 특제 스프를 넣어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일행이 시킨 부대라면을 한 입 먹어봤는데 햇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맛으로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짜짜로니도 약간의 매운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어 사천 짜장라면의 느낌이 났고요. 매운 걸 먹는데 매운 걸 더하니까 이날 저녁 막혔던 게 뚫리는 기적까지 맛봤습니다. 맛은 뭐 입만 느끼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매운맛이 원래 중국 소리죠.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남는 해물라면도 맛있겠다. 확실히 라면만 전문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면을 다 먹어갈 때쯤에도 면이 불지 않고 꼬들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었고요. 해장이 필요하시거나 맵부심이 강한 분들은 의정부역 근처라면 한 번쯤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펜타키어! 본의 아니게 영상이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끊지 않고 보신 분들 로또 1등 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의정부역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 메뉴를 더 이상 고민하기 싫어서 방문한다는 식당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한식과 고기 뷔페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봤는데 지금은 한식 뷔페만 운영하신다고 하고요.
가격도 무려 7,000원으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았던 식당이었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역 1번 출구에서 전력 실주하면 배가 고프고요. 연중 무휴라 아무 때나 방문해도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이렇고요. 먹튀하신 분은 빨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실내는 입식 테이블 8개 정도의 아담한 느낌이었고요. 메뉴판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7,000원인데 카드로 하면 7,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남기면은 벌 받고요. 밥은 흑미가 약간 들어간 밥이었고 그 옆으로는 숭늉과 두부 부침, 두부 조림, 군만두 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고요. 제육볶음도 있었는데 이건 또 국내산이라고 하네요. 뭐 제육볶음만 먹으러 가도 요즘 돈 많은 시대에 한식 뷔페라는 건 정말 감사한 코스 메뉴 중 하나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먹으면 되니까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좋고 누구랑 같이 갈 때 눈치 안 봐도 되는 메뉴니까요. 여튼 여기는 음식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단골 분들이신지 사장님과 스스럼 없이 안부를 묻는 사이인 듯했고 근처 공사장에서도 한바식당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손이 가는 것들 먼저 마음대로 집어와서 안 이쁘게 당기긴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날 특선 메뉴로 콩국수가 나와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처음 손이 간 게 두부부침인 줄 알았으나 의외로 달달한 프렌치 토스트여서 담을 때 간장을 안 뿌린 걸 스스로에게 대견해 했고요. 메인 반찬격인 제육볶음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제육인데 7,000원에 국내산이면 감사해야 하면서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찬들 대부분 제 입맛엔 스윗한 느낌이었고 7,000원이랑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맛에 있어 큰 불만은 없는 집이었습니다. 콩국수는 약간 엿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건 몇 번 더 리필해 먹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나올 때 보니까 예전엔 6,000원이었는데 최근에 가격이 인상된 것 같고요. 가성비 있으면서 든든한 한 끼하기에 의정부역 근처에선 최적의 식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영상을 정리해서 만들어봤는데 이외에도 여러 식당들을 다녀와봤지만 예전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졌거나 가격은 괜찮은데 추천드리기 어려운 집들도 있어 그냥 제외시켰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입맛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어봤기에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은 안 돼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